세계 최고 속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전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테크니컬 대학 딜프트와 VU 암스테르담의 학생들로 구성된 휴먼 파워팀은 벨로엑스라는 이름의 공기역학 자전거를 이용해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누워서 탈 수 있게끔 설계된 이 독특한 자전거는 네덜란드 국립군사박물관에서 공개되었으며 전투기들 사이에서 벨로엑스9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테스트에서는 이미 70km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는데 벨로엑스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은 고속에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자전거의 모양을 선수들의 몸에 최대한 가깝게 디자인하여 가능한 한 작고 운전하기 편하도록 제작했습니다. 또 속도를 위해 가볍게 만들어졌으며 일반 자전거보다 체인의 마찰을 줄여주는 새로운 기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전용으로 디자인된 타이어는 달리면서 저항을 감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들은 해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 열리는 월드 휴먼 파워드 스피드 챌린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16명의 학생이 모두 프로젝트에 전념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세계 기록인 121.8km를 깨고 네덜란드가 세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휴먼 파워팀의 벨로엑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감한 도전 정신과 노력이 멋있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